children dreaming without a care. 'Tis the season most everywhere. So come home, there's no better place. Waking up on Christmas Day. Waking up on Christmas Day.첫 번째로 가볼 곳은 교황리 이팝나무 군락지입니다. 마치 겨울에 눈 내린 것 같은 이 이팝나무 군락지는 새하얗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. 정말 마치 눈 내린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팝나무 군락지를 갈 때마다는 조금 새롭고 더 신선한 느낌이 들었는데요. 이팝나무 군락지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이 모습을 오래 볼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. 저번 주에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방문을 했는데 그 사이에 비가 와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.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 이번 주에 비 예보가 있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서 보고 즐길 만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이번 주까지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진짜 눈 내린 모습은 아니지만 이렇게 봄에 색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이팝나무의 매력인데요. 더 늦기 전에 이 아름다운 이팝나무의 모습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선 교황리 이팝나무가 떨어져서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 대구 근처에 있는 경산으로 향했는데요. 경산에 있는 자인의 개정숲은 숲이긴 숲이지만 이 안에서도 이팝나무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물론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황리만큼의 아름다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히려 지금 가서 본다면 저는 경산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경산에 있는 이팝나무는 이제 절정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바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자인의 개정의 숲에 이 육교로 올라가는 길에도 이팝나무가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즐길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. 그래서 교황리가 떨어져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경산으로 향하셔서 이팝나무를 즐기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대구에 또 다른 하얀 물결이 있어서 찾아가 봤는데요. 바로 이연공원입니다. 이맘때쯤 이연공원을 방문하시면 하얀 데이지를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요. 데이지로 유명한 이연공원은 제가 방문했을 때도 이제 막 개화를 시작하고 핀 꽃들이 있어서 정말 이 봄의 마지막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. 근데 제가 방문해 보니까 사실 이 이연공원 데이지 부분은 엄청나게 넓진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데이지만을 즐기기 위해 이연공원을 꼭 오라고 추천하기보다는
대구에 오셨을 때 가볍게 산책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이연공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생각하고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선 이연공원에 데이지가 아쉬운 분들은 저는 대구의 진박골로 향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. 이 진박골에도 역시 데이지가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곳입니다. 이곳의 데이지는 수변 옆에 자리 잡고 있어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진박골 역시 데이지가 이제 막 피기 시작을 해서 아마 다음 주면 절정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앞선 이연공원보다는 조금은 더 넓은 부지이기 때문에 즐기기에는 저는 이 진박골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. 또 이 부분을 걸어 다니는데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걷기에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대구 안에서 또 즐길 곳을 추천해드릴까 하는데요. 바로 그린웨이 장미원입니다. 이 그린웨이 장미원도 지금 막 장미들이 개화를 시작을 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. 이것도 역시 대구에서 먼 곳이 아니라 시내 쪽에 있기 때문에 즐기기에는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이 화려한 장미들을 즐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. 이 장미원 역시도 꼭 이곳만을 위해서 방문하라고 추천하기보다는 이번 연휴에 대구를 방문하신다면 한 번쯤 방문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봄날의 여왕인 장미를 즐기시면 더욱더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은 엄청나게 넓은 부지들은 아니지만 작고 아기자기한 예쁜 대구의 여행지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. 또 이렇게 가볍게 즐기는 여행도 일상 속에서 새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. 여러분도 이번 연휴에 가까운 곳으로 한번 또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또 좋은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